지금 빅히트라는 책을 쓰신 세 분이 계십니다. 김한진, 김일구 그리고 김동완. 여기도 3인이 그 책을 쓰시고 그 이후에 2020년 주식시장에 대해서 또 큰 토론회를 한번 하셨죠. 여의도에서. 네. 예, 그 영상을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별로 많이 안 찾으시더라고. 그냥 방송도 하시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다가 12월에 이 사건 터지기 전에는 김일구 상무의 일방적인 승리처럼 이제 보였거든요. 여긴 강세고 저 김한진 박사님 약세고 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근데 이게 터지니까 네. 어제 그제인가 보니까 그 토론회 영상을 이제 보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급증을 해버리대. 이 시장이 참 이게. 네. 그래서 내가 김일구 상무님 돈을 물어볼라 그래. 아. 근데 뭐 돼요, 이런 상황을 뭐 우리가 네. 예측하면 살 수 없는 거니까. 왜냐면 내가 그때 그 강연장에서 그렇게 또 여의도에 내가 별명을 따로 지었거든. 리베로라고. 자주 바꾼다 이거야. 아 우리 김상무님이. 네, 어떤 분들처럼 그냥 쭉 강세 쭉 약세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탁탁 바꿔준다는 거지. 네네. 굉장히 궁금해. 자 우리 김일구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이세요? 아 여기저기 좀 다닐 때가 있어가지고. 중국 갔다 오셨던 소문이 있던데. 아,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어요. 증상 없고 2주가 지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예. 네. 자 우리 김일구 상무님 지금 현재 상황 아, 뭐 심각한 상황인 건 맞는 거죠? 아닙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네. 금융시장이라는 데가 저도 여기서 금융시장이라는 데 지금 뭐 거의 30년 가까이 지냅니다만 뭐 전염병에 대해서 전문가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몰라요. 네. 몰라요. 그리고 뭐 새로운 어떤 이슈가 터질 때마다 뭐 앞으로 또 이제 뭐 이란 이슈도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런 게 터질 때면 지정학적 뭐 이런 거죠. 네. 이게 금융시장이라는 게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 전문가냐라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어떤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고 또는 뭐 얼마 어떤 걸 지켜보겠다 얼마만큼 지켜보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자기가 지금 포지션 유지할 거냐 아니면 줄일 그렇지. 거냐 더 늘릴 거냐 이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가라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투자자는 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잠정적으로나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가능한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하는데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한 20몇 년 하다 보니까 금융시장은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일에는 끝이 있거든요. 네. 그 끝의 밸류를 계산합니다. 먼저 그걸 터미널 밸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애널리스트가 기업 가치를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기 리포트 보면은 뭐 이 회사의 뭐 목표 주가 얼마다 또는 뒤에 보면 밸류에이션에서 기업 가치 얼마다 나오는데 이 기업 가치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가장 이제 정통적인 방식 정통적인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그 기업의 터미널 밸류부터 계산을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기업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겁니다. 네. 단기적으로 뭐 반도체가 뭐 저기 굉장히 극심한 침체에 빠져가지고 매출이 거의 안 나오고 순이익이 마이너스 나온다. 그런데 이 상태가 지속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언젠간 이게 끝나고 정상적인 사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또는 뭐 지금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언제까지나 매출이 그렇게 급증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정상화됐을 때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밸류가 될 것인가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가 그게 터미널 밸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터미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버스 터미널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뭐 터미널 캔서 말기암 이렇게 말기라는 뜻으로 쓰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드라는 것도 터미널 뭐 하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거든요. 종국. 종말 단계라고 종말 이야기하죠. 단계.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탄도미사일의 마지막 단계 자유 낙하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쨌든 터미널이라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네. 금융시장에서 요건 이제 지금 현재 혼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상태일 것인가. 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딱 직면하면 제일 먼저 금융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부터 하느냐면 그래 이것도 끝이 있겠지 이거 지나고 나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상 이 혼란이 얼마나 지속될까? 네. 얼마나 터미널 밸류 잡았기 때문에 이 혼란이 얼마나 심각할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
끝나고 난 다음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일단 다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오래 갈 것인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내가 그 오래 가는 동안에 주가가 뭐 얼마나 떨어질 수도 있고 얼마나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이건 지속 시간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제 터미널 밸류는 계산을 했으니까. 네. 그럼 이게 얼마나 오래 될 것인가. 그러면 과거의 패턴에서 이런 전염병이 얼마나 지속됐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역적이라고 하나요? 이걸 네. 귀납적이라고 이 연역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끌어서 결론부터 해서 끌어서 그럼 나는 뭘 관찰할 거야. 이런 최종적인 하나의 어떤 지표나 인디케이터를 유추하는 걸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면 터미널 밸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번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은 어떤 걸 하게 될까요? 중국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 있을까요? 근데 중국 경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어쨌든 끝이 있을 겁니다. 끝나고 나면은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대규모 경기 부양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겠죠. 예, 민심이 극도로 위축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뭐 전 세계로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스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런데 지금 뭐 중국 내 환자 발생을 보면 사스 때보다 심각해요. 그런데 예. 이거는 중국 춘절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고 이게 폐쇄 조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춘절 때문에 폐쇄를 못해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 다른 나라도 춘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스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환자 수가 중국 내에서 급증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때 사스 때보다 더 심각하게 글로벌하게 확산시킨다 이렇게 보기는 불가능해요. 애초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때 사스 때는 우리가 애초에 알게 됐던 시점이 중국에서 광둥성에서 먼저 이제 사스가 돌 때 알게 됐던 게 아니고 그게 일단락 되고 난 다음에 치료에 가담했던 의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뭐 신종 바이러스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의사가 이제 어쨌든 뭐 전염병이 도는 거는 대충 맞고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었고 근데 이 의사가 가족일 때문에 홍콩을 왔는데 9층짜리 호텔에 머물렀거든요. 아, 쌌을 때요? 네. 그게 이제 2003년 2월 20일 정도 이 사람이 이제 호텔에 머물렀는데 여기서 이 호텔 9층 호텔에 있는 사람들 다 감염시켜버린 거예요. 슈퍼 전파자가 된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캐나다 사람들 원래 이제 홍콩하고 캐나다 왔다 갔다 하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몇 명이 감염된 게 돌아가서 캐나다에서만 사망자가 40몇 명이 발생해요. 쌌을 때요? 예. 캐나다가 상당히 피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넘어가고 뭐 이게 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WHO도 모르고 있다가 네. 주식시장에서 이미 루머가 막 돌고 있었던 거죠. 홍콩이 이상한 병이 돌고 있다. 어마어마한 괴질이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한 10%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홍콩 주식이 아니면 전 세계 주식이. 아, 그랬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사스가 저기 WHO가 홍콩에 가서 아, 요거 심각하다라고 해서 지금은 뭐 글로벌 뭐 저기 비상 단계 이런 게 이야기하지 합니다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네. 이제 글로벌 경보라고 이야기했는데 글로벌 경보를 처음 발령한 게 쌌을 때 2003년 3월 12일이에요. 근데 이미 이제 홍콩에 이 슈퍼 전파자가 들어온 게 2월 20일이거든요. 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서 뭔가 있어 뒷북이었다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이 뒷북이다 뭐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 2002년 11월부터 시작됐던 중국 광둥성에서 사스 환자의 급증 사태는 전 세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퍼져 나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스가 그렇게 심각하게 된 거. 이게 이제 홍콩에 들어와서 이게 전파가 되기 시작한 것도 이게 벌써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니까 이게 거의 한 20일 이상. 네. 이 정도가 되면 이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그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제 차트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보통 잠복 기간이 7일에서 14일까지라고 하잖아요. 네네. 평균적으로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잡으면 한 명의 슈퍼 전파자가 이게 사람들을 확 전염시키고 이 사람 이후에 아주 확 슈퍼 전파자가 발생하지 않는 데까지 요 환자 수가 증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20일에서 2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 전염시키고 두 번 전염시키고 이 사람이 또 전염시키고 해서 하나 둘 셋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0일에서 25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세 번째 이제 확진자가
새로운 사람을 전염을 시켰죠. 그렇죠. 국내 전염 시켰는데 요거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는 때까지 언제 걸리느냐 20일에서 25일.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온 게 병에 걸린 게 한 1월 15일인 것 같아요. 세 번째 확진자가. 네. 그러면 2월 5일에서 10일 정도가 지나면 네. 이 사람이 위해서 추가적인 환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메르스 때 생각해 보면 처음에 중동에서 들어오신 분이 한번 확 전파를 시켰어요. 그런데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삼성 의료원에서 2차 슈퍼 전파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한 20일, 25일 정도로 잡으면 전체가 한 50일. 60일까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요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슈퍼 전파자 한 명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 졸이고 관찰해야 되는 시간이 한 20일에서 25일 정도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 우리는 세 번째 확진자가 아마도 슈퍼 전파자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시점부터 해서 그러니까 1월 15일 정도로 잡으면 국내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슈퍼 전파자 발생하지 않으면 2월 5일, 10일 이렇게 잡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능동동 관찰 대상자였다라는 게 이제 그렇죠. 기관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슈퍼 전파자 확산자가 발생할 거를 가급적 빨리 차단시켜 버리면 이게 이제 2차, 3차를 안 거치는데 사스 때는 이미 이게 상당히 퍼지고 슈퍼 전파자 이 광둥성에서 의사 이후로 홍콩 내수 슈퍼 전파자가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WHO가 굉장히 늦게 사태를 파악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뭐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WHO가 글로벌 경보를 발령한 날부터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요. 그래요? 그날부터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니, 중간에 어제도 묘하게 그 비상사태 발표한 다음부터 미국 주가 올라버렸거든. 네. 왜냐하면 이 전염병이라는 거는 그거 아니고 슈퍼 전파자를 차단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왕개미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슈퍼 전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경보를 발령해서 폐쇄 조치에 들어가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가령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전파는 그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게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거잖아요. 네. 고 바이럴이라는 표현도 있고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예.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과 강남 스타일 동영상이 퍼지는 것과 거의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과 함께 페이지 2도 퍼져나가는 게 제가 이제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쭉 보니까 이게 슈퍼 전파자가 이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전문적인 좀 전문적인 영역은 이게 슈퍼 전파자가 갑자기 폭증은 안 해요 우리가. 네 그런 건 없어요. 그 정확한 분석이시네. 예, 이게 이제 그 확 확산되려고 하면은 강남 스타일처럼 좀 대중적이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방송은 맞습니다. 근데 이 방송은 이제 그런 슈퍼 전파자가 한 명이 확 전파시키는 힘이 많이 떨어져요. 하물며 자기만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폐쇄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전문적인 영역은 그래요. 힘들어져. 남이 알기를 싫어하는 것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우리 방송 얘기인데.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왜 오른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어제 미국 주식이 올라간 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보가 발령됐다라고 하는 거는 아 이게 확산돼 봤자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2차 감염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내 감염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글로벌 경보를 발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지켜보던 단계에서 경제활동이 좀 위축되더라도 확 억제하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터미널 밸류를 계산하는 게 좀 용이해졌어요. 그리고 중국은 저는 이제 뭐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만 이번에 뭐 환자 수의 급증은 춘절 때문이라고 보면 중국 내 사스의 아버지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사스 잡았던 무슨 분. 무슨 원사든데. 네. 이 양반이 최근에 한 이야기가 이 양반이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사람 간 전염된다라는 이야기도 제일 먼저 했고. 최근에 한 이야기 보면 한 일주일 정도면 중국 내 환자는 이제 정점을 칠 거다. 예. 줄어들 거다. 이게 이제 바이러스의 커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염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에 놓고 보면 중국은 이제 거의 정점을 뭐 앞으로 며칠이면 지나고 환자 수가 감소하는 건 아니지만 증가폭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예. 슈퍼 전파자가 더 이상은 안 생기는 게 중요한데 그러고 나면 다른 나라에서 이게 한 번 더 파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충 그 정도에서 진정되지 않겠는가. 이게 확 확산되고 난 다음에 지난번 2003년의 사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빨리
글로벌 경보가 발령됐다라고 보는 게 정상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네. 본다고 한다면 터미널 밸류를 계산해 보면 아 중국은 민심도 상당히 이반됐고 경제가 위축이 심하기 때문에 미중 네. 합의한 것도 있고 미국도 이 상태에서 중국을 방지하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대규모 부양책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 말자. 이게 터미널 밸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은 뭐 당장 뭐 이번 분기에 지리 그때 캐나다는 한 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그랬대요. 예. 이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게 급속도로 확산되니까 뭐 대책 없죠. 다 폐쇄시켜버리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성장률 한 분기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전파 속도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경제가 아주 심각하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한 분기 정도 GDP 성장률이 0.1, 2, 3, 5 정도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각국이 민심의 이반을 생각을 해서 네. 이게 더 부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뭐 사실 아주 옛날에는 전쟁 나고 그러면 한 30년 동안 피폐화되고 전염병 돌고 나면 완전히 폐쇄해버리고 30년 동안 한 세대가 그냥 날아가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이게 이제 현대 사회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2차 대전 이후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으면 훨씬 더 강력한 부양책을 써버립니다. 네. 이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뭐 주가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확산될까 정도 생각하는 정도일 거고.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건 터미널 밸류도 별로 안 좋은 게 이게 여행이에요. 네.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뭐 지방정부에서 열심히 써서 경제 성장률은 끌어올린다 치더라도 이거는 지금 뭐 일상적으로 같이 만나는 사람들끼리 경제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그러겠지. 여행을 안 하려고 들고.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돌고 난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이용이나 이런 걸 보면 확실하게 줄어요. 예. 전염병이 돌았던 지역에서는 이게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 짧아도 6개월 보통 한 1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는 수요가 야, 이게 6개월 1년이면 이게 여행업체들이 견딜 수 있을까? 네. 이런 식의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뭐 항공유 뭐 이런 식의 그 정유업체들이 이거 뭐 생산 설비가 있으니까 계속 돌려야 되는데 재고가 막 쌓여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에서 아주 그 확실하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유가가 초기 단계부터 폭락을 해버려요. 아, 그렇대. 52불까지 빠져버렸대. 네. 사스도 그렇고 그 이후에 뭐 저기 뭐냐 뭐 우리나라에 돌았던 메르스라든가 뭐 에볼라 이런 것도 봐도 똑같아요. 패턴이. 딴 거는 다 괜찮은데 유가만 유가만 혼자서 박살이 난다. 예.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 유가 같은 것도 이 수요가 조금만 줄어도 딱 어떻게 보면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다가 뭐 항공유라든지 수요가 조금만 줄어도 이 주가라든지 유가의 가격 확 바뀌고 확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네. 예. 지금 52불이에요? 52불. 아. 어제도 빠졌어요. 예. 네. 어제 좀 나오시지. 아, 예. 어제 샀으면. 아, 오늘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떨어지는 거에 사도 돼요? 뭐 이게 이제 어쨌든 근데 시간 그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터미널 밸류라고 하는 게 사실 한 1년 가까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터미널 밸류 자체가 네. 악영향을 심하게 좀 받았어요. 그러면 네. 이제 그 사스 때도 보면 이게 유가가 처음에 폭락하고 글로벌 경보 발령되고 난 다음에도 한참을 폭락합니다. 그래서 그 직전 고점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 떨어져요. 유가가? 예, 지금은 한 20% 조금 안 되게 떨어진 정도고. 근데 이게 뭐 유가에 따라 좀 성격이 다르겠죠. 근데 그 다음에도 반등하다 또 떨어지고 반등하다 또 떨어지고 하면서 결국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글로벌하게 슈퍼 전파자들이 계속 나온 거죠. 계속 나오면서 전체 기간이 한 72일 정도가 나옵니다. 이 72일의 기준은 뭐 WHO 글로벌 경보를 발령한 시점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앙지라고 이야기하는 광둥성과 홍콩에 대해서 여행 경보를 해제한 것까지가 72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네. 20일 단위로 잡아보면 전체적으로 슈퍼 바이러스 확산시킨 사람 슈퍼 확산자가 한 3명 나왔다라는 건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환자들의 이게 맵을 그렸습니다. 네. 맵을 그렸는데 슈퍼 전파자가 1명, 2명, 3명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글에서 뭐 저기 슈퍼 스프라이더 사스 이렇게 해서 쳐보시면 네. 이미지에 그림이 나오는데 싱가포르에서 이제 환자들을 전수조사해서 쭉 차트를 그린 거거든요. 하나, 둘, 세 명의 슈퍼 전파자가 나와요. 요 한 명이
20일에서 25일씩을 잡아먹은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슈퍼전파자 이후로 슈퍼전파자가 없었기 때문에 요 전체 기간이 70 며칠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뭐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글로벌하게 중국 이외 지역에서 슈퍼전파자는 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중국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 고령자들이 폐가 약하신 분들이 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병이 돌면 고령자들이 바깥 활동을 줄이시면서 병에 잘 안 걸려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춘절 때문에 가족들을 만나면서 병에 쉽게 걸렸고 그리고 병에 걸리고 이러면 이동을 자제해야 되는데 춘절이다 보니까 이동이 자제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초기에 중국 내에서 환자의 발생은 사스 때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걸 보면 이게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만 아직까지 보면 다른 나라의 확산의 경우는 옛날에 사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빠른 속도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가 물론 뭐 12월 31일 날 WHO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첫 번째 환자가 12월 1일 2일 정도 한 달의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 2, 3주 정도는 이게 어떤 바이러스인지 잘 몰라요. 배양시켜 가지고 항생제 이것도 써보고 저도 예전에 96년인가 한번 이런 비슷한 병에 걸려본 적이 있어요. 감기가 여름인데 감기가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열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저 병원 잘 안 가는데 감기 때문에 병원 갔죠. 네. 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다음 근데 그다음 날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다른 의원을 갔죠. 그랬더니 거기서 곧바로 여기 옆에 있는 2차 진료기관을 가래요. 거기를 갔더니 곧바로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 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랬는데 그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의사랑 면담을 하는데 의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올 때 열이 거의 40도였대요. 39점 몇 도였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30분 정도가 지나면 뭐 뇌가 두부처럼 익는다나요? 아, 단백질이 익어요. 단형이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바이러스가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한 60명 정도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명 정도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 종류는 한 20% 밖에 안 된대요. 80%는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인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항생제 이거 써보고 저거 써보고 저거 쓰다 보면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경우에도 이제 항생제 이거 써보고 저거 써보니까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모르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보고는 했대요. 이런 식의 바이러스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간혹 사스나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게 전파가 아주 쉽게 확산되면서 기존에 있는 항생제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이런 게 간혹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할 수 있는 거는 그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이제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이런저런 항생제 쓰면서 대처를 해본 게 한 2, 3주 걸렸어요. 네. 이때 12월 31일 날 WHO 보고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 늦게 보고했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WHO로서도 이게 중국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글로벌 경보를 발령하지 않고 있었던 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주 심각하다기보다는 이게 중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했지만 의외로 글로벌에서는 사스 때에 비해서는 정말 아주 작은 파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럼 이제 모든 인디케이터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그겁니다. 글로벌하게 중국 이외 지역에서 슈퍼전파자가 나오냐. 네네. 근데 한국에서 나온 사례가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의 사례에 대해서 2차 감염자를 관찰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세 번째 환자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한테서 국내 감염된 사람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첫 번째 환자, 세 번째 감염자가 1월 15일 정도에 감염이 된 것 같다. 왜냐하면 22일 날 증상이 확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1월 15일 정도 나왔다 생각을 하면 2월 5일, 2월 10일 정도까지 지켜보고 뭐 추가적으로 뭐 환자가 급증하지 않으면 아니면 한국은 대충 끝나가는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될 거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에 뭐 저기 누가 중국 사람이 또는 뭐 가서 일본에 전염시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또다시 전염된 사람들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요걸 지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한 저기 보면 지금부터 한 열흘 20일 정도 뭐 보름에서 지켜보는데 지켜보는 동안에 주식시장 어땠냐면 이게 추가적으로 발생 안 하면 떨어진 걸 다시 되돌리는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좀 더 떨어질 건데 지금 제가 볼 때 시장의 마켓 컨센서스는 이게 터미널 밸류는 너무나 분명해요. 야, 중국 저 심각한데 저러면 근데 전염병이 확 돌아가지고 뭐 다 난리가 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저건 잡혀요. 폐쇄시켜버리면 잡히기 때문에 잡고 나면은 저 야, 중국 정부 저 대책이 없네. 대규모 부양책 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잡고 있고 글로벌하게는 그래 뭐 이게 확산되는 속도를 보니 별거 아닌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좀 지켜보자 이거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확산되는 게 별로 없으면 이게 이제 조금 조금씩 회복을 해나가는 것이죠. 다만 유가는 이게 회복하는 속도가 좀 느릴 것 같고 뭐 어디서 또 한 주 한 명 나왔다 그러면 또 훅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유가는 조금씩 올라가다가 훅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하면 뭐 사면 됩니까? 그 이제 중국도 고민이겠죠. 이걸 민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장률 GDP 성장률 올리는 게 아니고 민심 위반된 걸 이제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라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그냥 이런저런 거 가지고 뭐 하는 것보다 좀 기존에 갖고 있던 거하고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좀 만만디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바로 당장 뭐 대책 내놓고 이렇다기보다는 양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좀 큰 걸 내놓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양회를 주목하셔야 저도 사실 뭐 중국 양회는 별로 안 보는 편입니다만 올해는 양회가 언제죠? 2월 통상 2월 말 3월 뭐 예, 그렇죠. 2월 말 3월 초 이때죠. 예, 네. 좀 지켜봐야겠다 생각을 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나오겠죠. 아마도 뭐 제조업의 성장성을 끌어올린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뭐 금융이 아마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금융이나 서비스? 예, 금융 서비스 쪽이죠. 네. 그리고 이제 위축된 소비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게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소비마저도 위축되고 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제조업 성장을 더 이상 끌어올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의 성장을 떨어뜨린 상황에서 소비가 죽어버리면 서비스도 안 되고 그럼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소비가 박살난 건데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게 중국 정부로서는 가장 큰 고민일 거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해오던 정책이 뭐 감세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뭐 환자 수가 일단 완전히 진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게 사람들이 다 믿으려고 그러면 이것도 한 2월 중순 말 정도는. 양회가 3월 이네요. 3월 초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3월이니까 네. 양회도 사실 이게 굉장히 의미 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전국에서 다 모이는 것은 베이징에 전국 인민대회당이 거의 모이니까 네. 만약에 그때까지 안 잡히면 이것도 사실 그 제대로 안 열릴 그렇죠. 거예요. 뭐 통제하고 있는데 전국에 다 모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김상무님 저 예측이 맞아서 다행히 예, 왜냐하면 김상무님 의료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예, 지금까지 쭉 과거 데이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그래서 2월 초 중순 뭐 중순 넘어가면서 피크를 쳐주면 아마 그 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뭐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기적으로 3월이니까. 근데 뭐 막 저 제조업에 막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는 소비주 소비 관련돼서 뭔가 좀 붐업 시킬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네. 중국 내수 소비주 갈까요? 그쪽이 그렇게 하시죠. 좀 나가요? 네. 그렇게 하시죠. 아 거기에 좀 예. 괜찮겠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란 문제인데. 예. 이란 아직도요? 이란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미국이?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호르무즈해 봉쇄 뭐 이런 건데 뭐 그 그리고 사실 이란의 핵개발에 대해서 중동의 대부분의 국가들 뭐 이라크 빼고 사우디나 이스라엘이 워낙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란이 핵협정 탈퇴했고 그러면 다시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핵협정을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군사작전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미국이요? 미국과 동맹군이 되겠죠. 그게 이제 이란 총선이 2월 말인가 2월 20일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거기도 좀 주목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좀 주목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 끝나면 또 속이 흐리네. 네, 그래서 이게 그 늘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추세가 있다라고 해서 그 추세가 이렇게 쭉 가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2017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큰 이런저런 일 없이 그냥 쭉 간 케이스죠. 2017년. 예. 그래서 그냥 주가만 올라가고 다른 일 별로 없었는데 뭐 올라갈 때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을 많이 갖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경우에는 5% 내지 10% 조정받으면 사라. 올라가는 주식을 꼭 살려고 하지 마라. 뭐 요게 이제 그 찰스 다우가 다우존스 지수를 만들었던 찰스 다우가 죽기 전에 자기가 남긴 책을 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상승장에서 올라가는 걸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5% 내지 10% 조정받으면 사라. 5% 조정받으면 사라 이런 이야기 있는데 어떤 상승장은 이게 조정받을 때 사야 되고 그래서 가령 5일 이동 평균선 10일 이동 평균선 놓고 그걸로 사는 게 맞는 시장도 있고 어떤 시장은 그냥 뭐 5일 이동 평균선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시장도 있고 그러는데 그 뭐 요즘은 하도 이제 글로벌하게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게 조정 시 매수 상승 추세를 탄다. 뭐 요게 이제 맞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무님은 지난번에 우리 토론 김한진 박사님하고 저하고 토론했잖아요. 네. 그게 언제였나요? 그 1월 10일 날 우리가 토론한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예. 그 정도 1월 10일 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20일이 흘렀어요. 이제 1월 말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그때 생각 그대로요? 아니면 더 강화됐어요? 장이 더 된다. 지금은 버블을 논할 때가 아니고 버블을 유동성 파티를 즐겨야 될 때다.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그거는 뭐 전혀 바뀐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 우리가 예측할 수 있거나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뭐 이런 식의 조정 국면이 들어오는데 악재 한 가지를 이게 좀 큰 악재다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5 내지 10% 미국 주가지 주기 기준으로 한 7%까지 조정을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네. 추세선에 전혀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가지수 뭐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점 대비 직전 고점 대비 20%가 떨어지면 추세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악재 한 개가 들어오고 근데 악재 두 개가 들어오면 15에서 20%씩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이게 악재가 이게 추세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뭐 악재 한 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인데 이게 악재 두 개가 겹쳐가지고 20%씩 조정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 그것도 저는 추세의 변 추세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할 때 저는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저는 이제 뭐 경제를 보는 걸 1번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이제 경기 침체인 것이죠. 경기 침체는 무조건 고점 대비 30% 이상의 하락입니다. 예. 지금까지 예외는 없어요. 경기 침체에 간다 그러면 이거는 주가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이고 다시 예전 고점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한 번씩 찾아오는 조정 요거는 언제든 오는데 이것까지 피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 피하려고 들면 이거는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데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이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데 굳이 리스크 테이킹 하시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게 뭐 무조건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저는 이게 경기 침체를 낳을 것이냐 그러니까 터미널 밸류를 보는 것이죠. 터미널 밸류에서 아 이번에 끝은 이건 경기 침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탔기 때문에 못 끊는다. 악순환 고리 못 끊는다. 가령 인플레이션 같은 게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경기가 나빠져도 중앙은행 금리올릴 수밖에 없어요.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이게 타고 있다 생각을 하면 그거는 뒤도 안 돌아봅니다. 이거는 시간 1년 이상 걸린다. 뒤도 안 돌아보고 고점 대비 무조건 30% 이상 생각하는데 세상에 많은 일들은 악순환의 고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중앙은행 금리를 내린다든가 정부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쓴다든가 뭔가 이제 행동들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거는 조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아 이제 조정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안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오기도 하고 뭐 아니 좀 더 가지 않겠는가 이런 좀 복잡한 좀 파악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전염병이 안 돌았다고 하더라도 아마 1월 중순 하순 정도면 이게 한번 예, 시장이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너무 종목이 슬림해요. 가는 종목이 너무 슬림합니다. 이거 얼마 맞아요. 못 가요. 이게 확산되면서 가고 확산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흔히 계단식 상승이 대세 상승의 가장 확실한 지표인데 이게 이제 몇 종목만 쫙 가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네. 그럼 이거는 가다가
조정받는 거죠. 조정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종목이 확산될 만한 사항이 오면 새로운 종목을 갖고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상승은 그냥 축구장창 반도체 뭐 IT 이거 하나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조정 국면이 올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저기 그냥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뭐 이런 표현이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나 원래 쉬려고 그랬어? 넘어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오늘따라 홍태드님도 그렇고 김백범님도 그렇고 김일구 상무하고 술이나 한잔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이 좀 힘드신가 봐요. 아니 그래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이번에 독서토론도 제가 꼭 하시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했거든. 네네. 이번에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바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1월 달에는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었어요. 여행 일정들이 좀 잡혀 있어가지고 수포 전파자가 돼야죠. 우리 김일성님. 일단 하여튼 지금은 약간 한번 조정 받더라도 네.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아직까지 네. 판단하고 계신. 예, 예, 예. 네. 그렇게 그러면 머리가 좀 맑아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워낙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네. 우리 의사인 줄 알았어요. 닥터. 닥터지 참 닥터. 자 우리 김일구 상무님과 계속 같이 가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김일구 상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